선 밟고 오는 차. 이런 차들 좀 신경 써야 돼요. 핸드폰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측으로 차를 뺄 거예요. 근데 우측에는 차가 없고 기둥은 멀리 있죠. 전방은 장애물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냥 핸들을 돌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깨를 빼는 걸 연습했다고 여러분들 아무도, 옆에 아무 차도 없는데 어깨부터 빼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빼면서 이 기둥 바라보고, 좌측 전방 바라보고, 우측 후방 바라보고 천천히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좌측으로 갈 거니까 깜빡이 켜고 우측 먼저 확인해 주세요. 좌측 확인하고 천천히 가면서 우측 확인하고, 우측 괜찮죠? 그럼 좌측 내가 가 있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가면 내 차 우측 머리가 저기 흰 차에 부딪히겠죠? 그럼 지금부터 핸들을 돌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갈 곳으로. 좁아요, 그죠? 핸들을 살살 돌리면서 내가 갈 곳 계속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전신주에 가깝게. 우측 전방 확인하고 전신주에 가깝게 보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측 전방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좁으니까 전신주에 최대한 가깝게 보내주고 엉덩이가 잘 나오는지 전신주 마지막까지 확인해주고 직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켤게요. 우측 깜빡이 켰죠. 보행자 조심하고 길 따라서 살짝 코너를 돌아요. 코너를 돌면서 보행자 확인, 보행자 확인. 아무것도 없죠? 그럼 맨 끝 차로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신호 확인. 네, 신호긴 하지만 그래도 우측 좌측 한번 슬쩍 봐주는 게 좋습니다. 전방에 차들이 막혀 있죠? 그럼 좌측 먼저 확인하고 부드럽게 한 칸. 저는 다시 우회전할 거니까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후방 확인해주고 부드럽게 한 칸. 골목에서 나오는 차 있는지 살짝 스캔. 자,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전방에서 오는 차 있는지 확인. 근데 직진과 좌회전 동시죠. 그럼 오는 차 아무것도 없어요.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만 신경 쓰시면 돼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보행자가 인도를 다 밟고 더 이상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좌우측 한번 확인해주고 그대로 직진. 직진하면서 우측에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나오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한번 슬쩍 스캔. 그리고 저는 좌회전 할 거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내비게이션 확인하고 1차로, 2차로, 3차로가 다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후에 좌측으로 살짝 한 칸 혹은 두 칸 혹은 세 칸까지. 저는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할게요.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바닥 유도선 확인해주고 핸들 잡은 손 그대로 유도선 따라 돌면서 우측도 한번 살짝 스캔. 우측 깜빡이 켜고 숄더 체크까지 한번 해주고 부드럽게 전방에만 집중. 우측으로 한 차로 더 들어가도 돼요. 뒤에 차 멀리 있죠. 그럼 핸들 조금 과하게 돌려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차가 왜 이렇게 좌측으로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회전하는 차들이 그 옆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좌측으로 바짝 붙여준 거예요. 센스 있는 운전자인 거죠. 엑셀 살짝 밟고 2차 뒤로 멀어지는 거 확인. 멀어지고 있죠. 그럼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로 변경을 할 때는 내 차의 속도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차보다 0.1km라도 빠르다면 들어가기가 수월해집니다. 오토바이 조금만 신경 써주고 바닥의 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대충대충 핸들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우측 뒤에 오토바이 점점 멀어지죠? 우측 깜빡이 켜고 부드럽게 엑셀 살짝 밟으면서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지면 너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진다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합류되는 차들 신경 써야 돼요. 이 차는 제 뒤로 오게끔 제가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고 우회전 금지,
신경 써야 돼요. 저쪽 골목으로 들어간다고 핸들 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합류되는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차 멀어지죠. 그럼 전방만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들어가시면 돼요. 멀어지는 차 앞으로는 들어가기가 너무 편해요. 좌측 깜빡이 켜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전방만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유롭게 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 차 들어올 수 있게끔 브레이크. 아무것도 없는 게 확인이 됐다면 바로 행동에 옮기면서 전방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여러 번볼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 게 확인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좌측 깜빡이, 그리고 바닥이 유도선. 유도선 잘 보고, 유도선에 운전석 타이어를 밟고 간다 생각하면서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 한번 체크해주고, 전방과 우측 확인해주고, 우측 차량 어때요? 상당히 멀죠? 그럼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전방만 확인. 좌측에 있는 차와 우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 우회전하기 위해 느려지는 차까지 다 체크해주고, 우측 골목에서 나오는 차 있는지 한번 확인. 슬쩍 확인. 요 앞에 있는 화물차 앞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화물차가 빠르지 않거든요. 그럼 깜빡이 켜고 앞으로 천천히 나가면서 보니까 점점 멀어져요. 그럼 전방만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바닥 유도선 잘 보셔야지 돼요. 직진이긴 하지만 살짝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야지 직진인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완벽하게 핸들 꺾어서 나가셔야지 됩니다. 대충 꺾고 나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 밟고 오는 차. 이런 차들 좀 신경 써야 돼요. 핸드폰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하나 몰라. 저런 차들은 조금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저런 차 뒤에나 옆에서 운전하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직진 신호가 들어와서 갈 때도 보행자 한번 슬쩍 확인해 주는 습관이 되면 너무 좋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한 번씩 확인해 준다면 안전운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 느린 차 앞으로. 자, 한번 슬쩍 확인했더니 점점 멀어져요. 그럼 부드럽게 들어가기만 하시면 돼요.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확인하느라 너무 늦게 내 차로를 찾아 들어가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도 골목길 있죠? 그럼 한번 슬쩍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한번 슬쩍. 여러 번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쩍 확인. 전방 차량들 신경 쓰고,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죠. 그러면은 이렇게 직진 차들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가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인데 우회전하겠다고 앞에 차한테 비키라고 나 우회전하겠다고 크락션 울리는 거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은 직진 신호가 떨어져서 직진 신호가 가고 난 다음 비보호 우회전 하시면 돼요.